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%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2, 3년 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며 빚을 내 집을 사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.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정광윤 기자. 네, 정광윤입니다. 네, 노형욱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?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. 특히 오는 15일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에서 80%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. 인천계양은 59제곱미터가 3억 5천만 원, 74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에 공급되고 성남 복정은 51제곱미터가 6억 원,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55제곱미터가 5억 9천만 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. 노 장관은 현재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며 무리한 갭투자와 추격매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. 지금 집을 무리해서 구매해도 2, 3년 후라도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에 나선다면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네, 간담회에서 재건축 관련 이야기도 나왔죠? 네, 그렇습니다. 노 장관은 서울시와 정비사업 협력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민간 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오세훈 시장이 요구한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선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.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노 장관은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, 강남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지상도로는 그대로 두고 하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업비가 약 3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.